벌써 끝났어. 그러니까. 노래 너무 잘해. 야, 잘한다. 아, 어떡해. 와, 잘한다, 진짜. 오, 목 좋다, 목 좋아. 우리 아영 씨는 참 어디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탄탄하게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소리 자체가 너무 탄탄해서 그냥 믿고 듣는 팀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 곡에 이 육자백이 이 소리를 넣은 게 하루도 열 배뿐이나 생각으로는 니 그대 생각을 알 수 없구나. 저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. 기가 막혔어. 오늘은 왜 이렇게 진지한 걸 했어요? 그 전에 좀 계속 밝고 그 전에 했던 무대들은 케이팝 위주였잖아요. 네네네. 우리 집으로 가자. 그럴 때 이제 국악적인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저희끼리 국악이 뭔데? 이런 생각을. 그래서 나다운 게 뭔데? 이런. 이번에는 진짜 벼랑 끝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음악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약간 이렇게 싸덕이 맞은 기분이에요. 네가 지금 우리를 알아? 말하면서. 근데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. 네. 그러니까 뺨 맞은 기분이에요. 아니 분명히 노래 처음 시작할 때는 가요같이 시작했거든요.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. 그러다가 쭉 가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그냥 소리로 가는데 아주 가지는 않노라 심은. 언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. 쓱 그냥 난 눈치챘는데. 아 그래? 약간 너네가 그때 부족하다 그랬던 이거? 하면서 약간 이러면 아, 됐냐? 좋니? 됐다? 그런,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국악적인 요소가 얼마나 버무려져 있느냐가 능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. 이 곡이 훨씬 더 국악적인 요소도 많이 보여줬지만 과연 피카부를 할 때 매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소비자에게 사랑받을까는 모르는 거예요. 저희는 그걸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. 오, 당차다! 변했어! 거듭 사과드릴게요, 진짜. 너무 죄송해요. 이제 뺨이 아니라 목이 좀 울 때를 쳐버리네요. 네. 네.